그래서 인기 만점인 워터볼을 저희가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돈 들이지 않고 네. 만들어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 저걸 만든다고요? 알려드릴게요. 너무 좋다. 저 맨날 사주는데. 저 워터볼 하나 있으면 그렇게 행복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거 이렇게 하면은 태엽 감으면 또 소리 난다 이렇게. 노래 나오고. 그렇죠. 오르거리는 것도 있고. 어렸을 때 이런 거 집에 있었으면 부자였거든요. 아, 그럼 맞아요. 좀 괜찮으셨나 봐요. 네. 친척 중에 누군가가 외국에 갔다 온 거거든. 아, 맞아요. 그때 외국 가기도 힘들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걸 만든단 말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굳이 만들지? 네, 외국까지 다녀오지 않으셔도요. 네. 나만의 워터볼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준비물은 보시면요. 이게 그 벚꽃입니다. 아무래도 벚꽃? 우리가 봄맞이 인테리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벚꽃 잎이에요. 실제 벚꽃이에요? 근데요, 좋아합니다. 아직 벚꽃이 피지 않았죠. 아, 네. 아직 우리 동네 안 폈더라고요. 아니, 우리 동네 양지바른 데는 벚꽃 들어왔어요. 벌써요? 들어왔어요. 뭐요? 네, 그렇군요. 그래도 조화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예. 그렇지, 꽃잎 막 뜯으면 안 되지. 그렇죠. 조화, 이 벚꽃잎 같은 거는 그 천원샵 같은 데 가시면 요즘에 많이 팔거든요. 그렇죠.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준비를. 네, 원하는 모양으로 좀 여러 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앞에 보시는 건 네일 글리터예요. 그래, 요즘 그 네일 할 때도 반짝이 모양으로 이제 모양 꾸밀 때도 사용하시지만 요즘 또 아이들 그 액체 괴물 슬라임 만드잖아요. 알아요. 네. 거기다가도 또 열심히 넣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걸 뭐 문방구에서도 팔고, 그러니까 네일 용품 샵이 아니더라도 뭐 천원 샵에서도 팔고. 맞아요. 쉽게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네일 글리터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 워터볼을 만들어줄 유리병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뭐 집안에 노는 안 쓰는 유리병이 있다 그럼 이런 거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음료수 병 있죠. 네. 유리병도 됐고 플라스틱 병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투명색이면 다 괜찮아요. 네. 그런 거 재활용하시면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워터볼이라는 게 약간 이렇게 동그랗고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꼭 볼이 아니더라도요. 네, 뭐 그런 걸 원하시면 좀 더 동그란 그런 우유 유리병 같은 거 사용하시면 그 우유로 된 거 있어요. 플라스틱 병이 그런 거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원하는 모양 집에서 이제 사용하지 않는 모양으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물은요, 그냥 일반 물은 아니고요. 정제수예요. 정제수. 네, 정제수도 역시 약국에서도 쉽게 구입하실 수 있고요. 뭐 인터넷 쇼핑으로도 쉽게 사실 수 있습니다. 네. 꼭 정제수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안에다가 재료들을 다 넣어주고 거기다가 정제수를 부어줄 건데, 그냥 일반 물을 넣으면 거기 뭐 미생물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부식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정제수를 넣으면 이제 다 살균된 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부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유리병 안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유리병 안에 내가 원하는 꽃잎을 좀 넣어주세요. 넣어봐요? 네. 어, 예쁜 걸로 좀 넣으세요. 저는 봄이잖아요. 네. 벚꽃 색깔. 봄이 왔네요. 이렇게 해서 벚꽃 조화를 넣고 벚꽃을 꽃잎을 넣어주시고요. 하얀색도 또 들어가면 예쁘죠? 벌써 예뻐요.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네, 그냥 어제 보니까 목련도 또 이렇게 폈더라고요. 이제 진짜 봄이 왔나 봐요. 꽃 구경 좀 가야겠어요. 네. 어떻게 우리 다음번 방송 때는 야외에서 할까요? 꽃 구경으로 할까요? 꽃 구경으로. 그리고 이 네일 글리터는 또 여러 가지 모양들이 많이 있어요. 뭐 원하는 모양, 하트 모양도 좋고요. 그리고 아니면 뭐 반짝이 모양도 좋고요. 원하는 거 이제 넉넉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쏟아져도 놀라면 안 되죠? 네, 다시 이제 주워서 넣으시면 돼요. 사실. 요즘 집에서 셀프 네일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주부님들도 그렇고 아마 이 네일 글리터가 좀 자주 보던 거 아닌데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어렵지 않아요. 네, 주변에 많고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사트를. 예인 씨 손톱도 이게 저도 화려하죠. 저도 뭐 이렇게 붙이는 거 좋아해서. 네. 아무래도 반짝이가 많이 들어가면 더 예쁘긴 하거든요. 여기 테이프가 있어서. 테이프 네. 네일 글리터 구입하셔서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네, 적당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정제수만 뿌려주시면 되겠어요. 그 위에다 그냥? 네, 부어주시면 되겠어요. 네일 글리터 넣고. 잠깐만요. 이거 별 모양만 좀. 네네. 아, 자꾸 욕심나시나 봐요. 네. 아, 이게 왠지 이게 딱가 워터볼에서 별이 막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 또 하고 가져가실 거죠, 집에? 아, 이거 가져가야죠. 이건 가져가야죠.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 개 모아두면 예쁘거든요. 정제수를. 그 위에 그냥 부어주네요. 네, 부어주세요. 오.
그럼 된 건가 봐요, 저게. 간단하네. 네. 이상하다. 내가 워터볼 살 때마다 비싸던데 왜 이렇게 간단하지 이거? 오, 예쁘다. 보여주나요? 예쁘죠. 네, 아, 예쁘다. 보여준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시는데요. 네. 네. 근데 뚜껑을 그냥 닫아주시면 이게 워터볼이 또 흔들어야 제맛이잖아요. 그죠? 네. 네. 샘이 어떻게 하죠? 셀 수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우리 그 목공풀 가지고는 조금 안 되고요. 글루건 같은 거 집에 있으면 글루건으로 한번 채워주시고 여기 부분 틈새 부분을 한번 이렇게 둘러주신 다음에 네. 확 닫아주시면 네. 새지 않고 잘 놔둘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뚜껑 부분은요, 그냥 두면은 예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조화 벚꽃잎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꾸며줬어요. 이것도 글루건으로 붙여줬거든요. 네, 붙여준 다음에 이렇게 꾸며주시면 한번 흔들어 볼게요. 아, 제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만든 워터볼이거든요. 네. 예쁘죠? 딱 보기에도. 네, 네, 네. 안에도 자글자글 이렇게 펄이 막 돌아다녀요. 네. 보이시죠? 이거를 이제 흔들어주면 됩니다. 싹 섞이죠? 네. 너무 예쁘죠? 네. 아, 사실 이게 워터볼이 가격대가 좀 있어서 시중에서 구입하기는 좀 비싼 감이 있는데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이게